밥안 줘? 밥안 주냐고. 아휴, 시켜서 먹든지 알아서 해요. 난다 귀찮으니까. 아이, 이 사람이 정말, 아니, 도대체 뭐가 문제야? 아, 집에서 여자가 뭐 하느라고 밥도 못 차려주겠다는 거야? 아버지, 나가세요. 제가 라면 아, 끓여 드릴게요. 놔봐. 아니, 무슨 벼슬 했어? 아, 왜 식구들 고생시키는 거야? 참나, 기가 막혀. 안 드세요? 너나 먹어. 내 평생에 이런 밥상은 처음이다. 차라리 굶었으면 굶었지. 이런 건 먹기 싫어. 응. 오빠, 무슨 일 있으세요? 일은 뭐? 인생 참 허무해. 왜요? 젊어서는 일하느라 뭐가 좋은 건지 행복한 건지도 모르고 살았어. 나이 들어 조금 여유 있을 만하니까 애들은 커서 제갈 길 가고. 나는 집에서 아무 쓸모도 없는 존재인가 봐. 에휴, 괜히 또 그러신다. 왜 쓸모가 없어요, 오빠가? 그런 생각이 들어. 과연 식구들한테 난 뭔가 싶어. 오늘도 저녁이라고 라면이랑 햇반을 내왔는데, 이래도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야? 그게 그렇게 속상하셨어요? 제가 저녁 차려드려요? 어때요? 집밥 같죠? 주방장 안 시키고 제가 직접 했어요. 영란이도 같이 먹어. 아니에요. 전 오빠 먹는 것만 볼게요. 어서 드세요. 왜요? 입맛에 안 맞아요? 아니야. 영란이랑 이렇게 있으려니까 이런 게 사는 거다 싶어서. 오빠도 참. 사는 게 별거겠어.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서로 위해주는 그게 사는 거지. 맞아요. 그게 사는 거죠. 어서 드세요. 아유, 깜짝이야. 아이, 당신 거기서 뭐 해? 아, 이걸 왜 냉장고에 넣어놨어? 난 그런 적 없는데. 당신이 안 넣으면 누가 그래? 내가 넣었어? 당신 정말 치매야? 이게 음식으로 보여? 아니, 이 사람들. 아니, 왜 이래, 이 사람. 당신 젊은 여자랑 붙어 다니면 그렇게 좋은 돈? 아니, 이 사람 왜 이래? 아들과 반으로 친구들에게 넘어가고 그 여자가 그렇게 재밌어? 왜 이래, 엄마? 놓고 말하세요. 나 다 쓸모없는 여자. 다 쓸모없어. 이 사람 네 성격, 네 비유 맞추다가 난 이렇게 병신도 하고 다된 거야. 너 이게 나너 때문이야, 김태식. 너 때문이야. 엄마! 너 때문이야, 이게 다! 엄마! 엄마가 왜요?
했어요. 왜? 엄마가 또 난린가 봐. 아, 나 정말 어떡해. 아빠, 무슨 일이에요? 네 엄마 완전히 미쳤다. 완전히 돌았어. 그게 무슨 말이에요? 엄마 어디 계시는데요? 방에 들어가 봐라. 기가 막힐 거다. 엄마! 엄마! 예. 이거 우리 선호 어릴 적 모습 좀 봐. 너무 이쁘지? 우리 선호 요만할 때 얼마나 내디만 졸졸 따라다녔는지 아니? 엄마,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잠도 안 자고 이러고 있는 거야. 어? 이거 너 어렸을 때 입었던 옷이야. 너무 이쁘지? 엄마, 도대체 내 말 듣기는 하는 거야? 엄마, 도대체 왜 이래? 네 엄마 완전히 미쳤다. 내가 눈만 크게 떠도 놀래던 사람이 세상에 오늘은 내 머리채를 자꾸 흔들더라. 그게 정상이냐? 아빠가 오죽 서운하게 하셨으면 그러셨겠어요. 내가 뭘 어쨌는데? 내가 밥도 못 얻어먹은 지 한참 됐다. 뭘 더 해줘? 너희들은 몰라서 그렇지. 어떤 날은 밤새도록 울고 어떤 날은 난리 난리 부리고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다. 난 이렇게는 못 산다. 그럼 지금 이혼이라도 하시겠다는 거예요? 입원시켜야지. 야, 선호야. 네가 애기 좀 해. 엄마 계속 저러시면 별 도리가 없잖아.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, 지금? 엄마 입원시키자고? 너 미쳤어? 내가 보기에도 우리 엄마 정상 아니야. 나도 나름대로 잘해드리려고 애쓰는데 엄마 갈수록 이상해지셔. 우리 엄마 같지가 않아. 그건 엄마가 지금 아빠 때문에 속이 상하시니까 그러는 거지. 나는 곧 유학 갈 건데 그럼 누가 엄마 보살필 거야? 누나가 같이 살 거야? 말해봐. 누나도 그렇게 못하잖아. 그만해. 니들끼리 그래봤자야. 하다가 안 되면 어떡해. 입원시키는 수밖에. 선주야, 넌 어서 집으로 돌아가라. 아빠! 엄마, 아빠가 입원 운운한 건 그냥 해본 말이야. 엄마 멀쩡한데 무슨 입원이야. 그러니까 엄마도 마음 풀고 아빠한테 신경 좀 써. 응? 엄마 내 말 듣고 있는 거야? 아휴, 넌 언제 부산으로 이사 가니?